버스 안에서는 초대박 히트를 하게 됐는데 방송 타자마자 완전 바로 인기를 얻었잖아요. 이건 뭐. 예.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가 음반 딱 나오고 4주 만에 20위권까지 딱 진입을 했어요. 4주 만에? 네, 그리고 그 2주 전체적으로 6주 만에 1위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지붕키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올라가는 지붕키기예요. 네. 예전에는 최소 3달 걸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가 1위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쵸. 1위를 못했어요? 한 번도. 아 이 곡이? 어? 1위 후보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1위 후보만 한 4달 정도를 했던 거라서 방송 3사를 매주 와. 1위 후보는 그쵸? 무조건 나갔어요. 네. 무조건 나가야죠. 4달 내내 3사를 다 다녀요. 그게 와.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나중에는 좀 민망해지는 거예요. 아 왜냐면 같은 노래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아 이제 노래가 바뀌어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벅도 있었고 엄정화 씨 노래 뭐 업타운 이런 노래들 아 쟁쟁하다 근데 붙은 노래들이 됐어. 아 이제 다 했고 저희도 이제 아 이름부 하고 이제 끝내고 내려올 수 있겠다 싶을 때 갑자기 벼룩 내 가슴에가 아유, 빵 터지더니 안재욱 씨가 1주 만에 딱 1주 만에 한 번도 못했네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사랑받았던 그래서 정말 매주 네. 이렇게 나가서 활동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이 너무 트로피가 없잖아요. 1위는 못했지만 뭐 길보드 길에서 나오는 네. 길보드 차트 방송 횟수, 라디오 횟수는 전부 다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트로피가 없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트로피 하나 또 예, 기념으로. 아.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 근데 그런 순위 프로에서 1등은 못 하셨지만 행사 섭외 이런 쪽으로는 1순위. 1등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 3, 4 다 다니면서 리허설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데 행사를 가야 돼. 중간에? 중간에. 그리고 다시 본방송을 하고 또 행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막 헬기도 타고 다니고. 진짜요? 네, 헬기도 타고 다녀서 행사를 하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